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순종한 것 같은데 결과가 신앙의 모습과 무관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죠. 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분명히 자신들은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결국은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이나 됐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은 자가 4천명이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돌아와서 진영으로 오게 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우리가 졌지? 아무리 생각해도 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왜 졌지? 라는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낸 것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이게요, 보면 살짝 신앙적인 것 같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하,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봐도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러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7절로 오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놀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왜 저래?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8절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없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능력의 그러한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거죠.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은 참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98이 되었던 엘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또 홈리와 비니아스도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19절 이후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인하여 아이는 낳았지만 본인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원래 가봇, 카봇라는 말 자체가 영광이란 말인데 이자가 붙으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단한 것 같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바른 그 예배의 준비들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영광이 없는 상황들이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배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오늘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찔림과 회개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와 홈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단순히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개하고 찔림이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십시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제가 언약궤가 부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고 맙니다. 왜요? 언약궤를 붙잡고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4천명가량이 죽고 이런 상황들이 됐으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답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는 단순히 자신들의 아는 지성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목적과 그 다음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정, 회개하는 마음, 깨달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고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올바른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통치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법궤 옆에 있다 할지라도 찔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게 되면 그 영광은 떠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찔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한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찔림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해요.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국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이든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